아. 이거 또 인스타에 올려라 또. 안 올려. 뭘? SNS에 제발 올리지 좀 마. 아, 내 맘에 왜 내 사생활 침해. 여전히 싸워. 아니, 오늘부터는 진짜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싶다, 이건. 왜 꼴뱅 싫은 거. 그래도 국도 살찌고. 아, 먹지 말 거야. 하나. 아니야! 이거 이렇게 먹어서 나가서 뭐 먹을 거지? 안 먹어. 왜냐면 나 얼마 열심히 운동하는지 아니야. 하루에 세 번.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국한 선생님이 밀짝 치리하잖아. 예전에 영화 회식 자리 하는데 그 회식 옆 테이블에 한참 살 뺀다고 그러고 방송 방영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오셔갖고 고기 드시던데. 아, 우리 선영이가요? 네. 우리 영화 회식하고 있는데 똥파티 하고 있는데 옆에 앉으셔갖고. 아. 그런 게 사람 못 빼요. 새벽에. 아니, 야. 그렇게 막 불러.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 네. 그리고 많이 먹던가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아니, 맛있게 먹어요. 네. 저도 그래요. 먹는 거 보면 야, 너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고 싶어진다고. 아. 그래 못 빼요. 그때 우리 언니 부록 여행 갔을 때, 어? 우리 놀이공원 탈 때, 재밌었는데 그치? 재밌었어. 응. 어. 언니 못한 것도 꽤 있었지? 뭘 꽤 있어? 못한 거 별도 안 맞아고 못한 거 꽤 있었잖아. 거짓말 하지 마. 나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 그 부록 여행 갔을 때가 작년 겨울이었나? 12월. 작년에 갔었죠. 아. 우와. 내 맘 잊어.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야. 아, 이게 이제 촬영을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찍어놨던 이제 방송에 내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작돼서 아, 그때 그래가지고 방송이 좀 연기됐던 작년 겨울에 찍었던 내용입니다. 오래 묵혀뒀던. 네. 네. 어? 아! 왜? 아! 뭐야? 저 깜짝이야. 어? 아이고. 왜 여울까? 그러니까. 왜 그래?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와. 우와. 아, 또 마음이 설레. 아, 또 동심의 세계로 들어간 기분이에요. 어,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야, 비는 아~ 어디일까요? 아, BGM 너무 좋네. 야, 굉장히 큰 놀이동산이죠. 아~ 우와. 우와. 부록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록 홍선영 인 상해 빠밤. 너무 설레. 이게 오세요. 와. 와. 대박. 언니. 엘사 집 같다. 엘사 집. 여기는 아, 베르와차. 아, 아시아 최대. 아시아 최대. 그리고 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거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들어보면 봤지, 나도. 오, 너무 좋다. 오, 예쁘다. 예쁘다. 어, 나 이거 너무 좋다. 오. 너무 예뻐. 어머, 너무 예쁘다. 아니, 완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좋다. 그냥 여기 오면 7살 꼬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 언니, 부럽. 진짜. 아니, 7살은 너무 심했잖아. 좀 약간. 아, 실현 가능한 걸 얘기를 해야지. 아, 그만하라고, 그 말은. 미래에 대해서. 아, 굳이 동심의 세계에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어쨌든. 야, 너 이 먼 땅까지 와서 한 대 맞고 싶냐? 애는 시키.
안녕하세요. 어, 한국 분들이다. 어? 어, 한국 관광객. 그쵸?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언니, 언니가 186이었을 때 그거 아니라니까 또 그 소리 하네. 아니, 왜 언니한테 자꾸 그러냐. 아니, 언니가 186이었을 때 그때 이제 언니가 놀이기구를 못 탔잖아. 아니, 웬만하면 탔는데 그 한 가지가 이게 허리 사이즈 재는 게 있어. 그러니까 허리... 그걸 못 타고 다른 건 다 탔어. 아니, 못 탔잖아. 그러니까 언니 딱 타려고 딱 가면은 그 직원분들이 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쳐놓고 있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쳐놓고 있어. 아니, 약간 그니까 45도, 45도. 아, 아. 아, 장난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너 그래서 언니가 그대로 안 갔잖아. 뭘 그대로 안 가, 많이 갔어. 그래, 가기만 해도 놀이기구를 안 탔잖아. 탔어! 아니, 안 탔. 아니, 거짓말 치기 있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들었던 곳이 바로 바이킹이었죠. 저기요, 부롱씨. 안 들려, 안 들려. 귀를 막아버렸다. 저기요? 이 여자가 부록이 되더니 성격도 불같아졌네, 아주. 아, 진짜. 오, 우와. 어우, 저 바이킹은 더 이러네. 어, 이건 너무 더 다르다. 쟤는 겁이 없어. 아, 재밌겠다. 겁 없어, 선영이는. 진영이가 무서워하지. 오. 어? 몸무게? 키? 앉아봐. 아, 맞아. 아, 진짜 아예 해보는구나. 아, 저런 게 있어? 아. 앉아봐. 아, 맞아. 바이킹에서 이거 안전바 이것 때문에. 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거를. 무슨 바이킹이 안전바 안 맞아, 어딨어. 안전바가 뜬다고. 아이, 그때 언니 배가 에베레스트 산이었잖아. 너 키 몇이냐? 장난하냐? 언니 앉아봐. 이거 아, 계속... 장난하냐고 앉아봐. 맞다고. 아, 장난 아니야. 진짜. 이리 와. 어, 또. 맞잖아. 아,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좀 많이 꽉 차 보이는데? 아니, 저 정도는. 아니, 진영이가 슬슬 거네. 진영이가 슬슬 거네. 지금 진영이 좋아. 언니 놀리려고. 언니가 차도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눌러봐. 좀 뜬디, 올려 뜨나? 올리 타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근데 이 정도로 안 뜰걸? 아니야, 이렇게 타면 이 정도 안 빠져. 자. 가정해 보입니다. 아, 왜 저기서 사진을 찍지? 이제? 하이? 아! 아, 어머, 됐다. 나 내려도 되냐? 아니, 잠깐만 있어. 어, 대기자. 아, 땡큐, 땡큐. 쉐쉐, 쉐쉐. 어, 픽쳐, 픽쳐. 픽쳐, 픽쳐. 어, 픽쳐, 픽쳐. 픽쳐, 픽쳐. 픽쳐. 잠깐, 픽쳐. 이리 와. 이리 와. 나, 픽쳐. 얘는 찍기 싫은데. 그치. 아. 오케이. 쉐쉐. 아니. 와니. 아니. 와니. 아니. 그쵸. 나 갈 거야, 이제. 재미. 오, 드디어. 오, 궁금한데요? 아, 돈 들여갖고 저런 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 아, 저런 것도 싫어. 오, 너무. 나도 못하겠어.
난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잠깐. 그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느낌이 너무 싫어. 아니요. 이 안에 내장. 맞아. 괜히 쉬마렵고 그렇잖아요. 안에 내장이 막 다 뒤집히는 거 같아가지고. 어들어. 언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생애 첫 바이킹을 타는데. 무슨 생애 첫 바이킹 타봤다고. 아 생애 첫이 아니었어? 웃기고 있네. 와 이거 어떡하지? 아 나 지금 심장 벌렁거리는데 어찌까? 어? 심장 벌렁거린다고 지금. 아 왜 심장 벌렁거려? 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 나 놀이기구 진짜 싫어. 미쳤을 것 같아. 너무 진짜. 좋아. 재밌어. 아 저거를. 우리 진영이는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저거 왜 하는 거? 아니 막 아. 야 간다. 안 간가? 간다. 조금만 태워주세요. 아! 조금만 태워주세요. 아! 조금만 태워주세요. 아! 저거? 아우 무섭다. 저 우리가 아는 바이킹이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이킹은 저렇게 안 높잖아요. 맞아요. 진영이 울겠다. 어이구 매 우리 딸들 언양모. 진짜 저걸 왜 타는 거야. 우리 딸. 또 맨 앞에 탔어. 무서운데. 아 무섭겠다. 어 저건 진짜 무섭다. 우리 채영이가 약간 그 저기 높은 데 못 있고 왜 무서워하고 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그러거든요. 어머니도 못하고 저는 근에도 못해요. 여기 이렇게 막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못. 저도 고소공포증 있어갖고 창문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다리 힘이 그럼 어떻게? 야 고소공포증이랑 저런 놀이기구를 전혀 지금. 물공포증. 그런데도 이번에 스킨스쿠버. 네 그것도 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저도 모르겠는데 액션 한번 해요.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물공포증이 있는데 이 씬이 있으니까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20m까지 막 내려가고 막 하는데 도저히 못 넘겠는데.
이게 쓰고 이렇게 물 쳐다보면 이렇게 쉬어져요 숨이. 액션 하면 그냥. 액션 하면 사 내려가죠. 죽게 앉으면 살기도 하고 내려가는 거지. 배 위에서 막 30m, 40m 수심인데 액션 하면 그냥 야. 다이빙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입금이 됐으니까 그만큼. 입금이 됐으니까 그만큼. 뭔가 책임감을 느끼. 입금이 됐으니까. 아, 해낼 사람이 나밖에 없고 저도 들어왔고 맞아. 와 일어나 내가 늙었다. 야 나 머리 좀 봐봐. 아니 부럭여행 하다가 머리 내가 부럭대고서 지금 내가 늙었다 이거. Thank you. 재밌어. 너무 재밌다. 이거 봐봐. 얼마 힘을 준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야. 대박. 아이구야. 얼마나 꽉 잡아 버렸어. 아 너무 재밌어. 나 또 타고 싶어. 다른 것도 탈까? 아니. 타자. 아니. 12 12. 아이고 와 저거 어지러워. 돈 갔구나. 도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언니! 이거 어떻게 아니야 이거? 언니! 어? 이건 맞겠지 이제? 맞는데? 너무 맞는데? 아니 이거 맞겠지 언니? 맞지. 맞아? 너무 맞잖아. 뿅뿅뿅. 아 근데 언니 꽉 차네. 어? 아, 물 꽉 차 딱 맞는 거. 원래 이거 헐렁헐렁하게 타면 안 돼. 아니 나 누리고 진짜 무서운데 내 언니 때문에 탄다. 어떡해 나 무서워. Let's go 잠깐만. Let's go flying.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야 안 열리고 지금? 너무 무서워. 아 씨. 오! 아! 나, 친다. 와! 아 씨. 아! 나, 친다. 와! 둘 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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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물이 이렇게 안 떠. 물 안 떠. 무게중심이 땅바닥으로 계속 쓸려가지고 중력인가? 완전 소리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안 뜨지? 아니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놈들. 무슨 뜻인데 저건이야. 아니 진영이가 살살 긁어 진짜. 맞아. 근데 계속 아래만 있어요. 어? 안 올라가. 어떻게 타네. 엄청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무섭다 무섭다면서 다 타주네 같이. 언니 때문에 타준 것 같은데. 착하다. 야 금강산도 식후경. 노래동산 오면 뭘 해야 돼? 노래동산도 먹고 식후경. 그치 먹어야지. 예스 예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옥수수. 어 옥수수. 나 옥수수 너무 좋아하는데. 저거는 뭐. 맛있겠다. 어 이건 뭐. 족발? 칠면조. 아니 칠면조 칠면조. 와. 저 놀이동산 저 놀이공원에 가면은 네. 저게 있어요. 저 칠면조 다리가 칠면조. 있어요. 치킨 아니야. 칠면조. 아. 진짜 잘 먹는다.
아이고 딸아. 보통 사극에서 임꺽정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채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으악 하면서 뽑는. 그런 거 할 때 나이프도 같이 줄 텐데 못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보여요 딱 봐도. 언니 음식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지 내가. 아니 먹을래? 뭐야? 왜 없어? 뭐 없어? 진짜 먹어봐. 또 마셨어? 이런 거 맛있는 거 아니라 했지 내가. 나 이거 먹을게. 맛있다. 맛있는가 봐. 아니 날개도 먹어야 되겠다. 놀이동산 이런 거 파는데 봤어? 어. 부메랑이야 부메랑이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래. 뭐죠? 돌아오는 거야. 저게 뭐예요? 날개 날개. 날개가 좋아하다. 칠면조가 커. 우와. 저기 구워가지고 소스 묻혔나 보다. 응. 맛있긴 하겠다. 껍질은 고소하겠다. 배고파. 돌아오는 거야. 이거 약간 엠포 같은 엠포. 못 살아 우리 딸. 맛있어. 언니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너무? 제일 쪼그려 그러다. 진짜 맛있나 봐. 맛있다.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한 마리 다 한 마리? 와 진짜 맛있게 먹네. 와 미치겠네 진짜. 못 살아 잘 먹어. 아 며칠 굶었냐고. 놀이구 너무 열심히 먹어. 잘 먹네 선영이는. 아 진짜 잘 먹네. 언니, 아이 너무 그렇게 막 음식이랑 싸우지 말고 천천히 먹어야. 아 나도 이렇게 동성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누나들 두 분 계시는데 둘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아 그래요. 맞아요. 와 좋다. 배고프다 그지? 배고파. 너무 춥고 배고프고 또. 즉. 자, 뭐 에피타이저 먹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야죠. 배부르 갔는데 아까 그거 먹고. 되게 오래된 느낌인데 여기? 여기가 157년 된 와, 레스토랑. 157년? 157년이라고 했어? 와 157년. 사실이야? 사실이야. 확인 된 거야? 된 거야.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상해에서 가장 오래된대요. 오, 되게 맛있나 보다 이게. 맛이 없으면 157년이 버틸 수가 있었을까? 못 버텼을 것 같은데? 그러게. 대창 요리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밑에 토끼뿔이야. 내옆으로 봐? 어. 이거 토끼뿔이랑 같이 먹으면 돼. 어? 토끼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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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뿔이 그거 아니야? 네이크로바? 그걸 우리 토끼뿔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저기는 토끼뿔을 먹나 보다. 그... 네. 좋아?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되게 달콤하고 대창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토끼풀이 맛있네. 뭔가 데쳤는데도 아삭아삭하니 맛있네. 나 토끼풀을 처음 먹어봐. 그러게 우리도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서는 안 먹죠. 시랑 시금치의 중간. 시나물하고 시금치의 중간. 무슨 맛일까? 아니 토끼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자랐네. 그러니까. 그냥. 동파육. 이게 동파육인가? 동파육은 알지? 동파육. 그 중국 정통 음식 같은 거? 우리나라로 갔다면 보쌈? 진짜 맛있겠다. 홍선영 씨 일로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집 동박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다 이거 녹는다 녹아 녹지 진짜 녹지. 맛있게 생겼네 네, 저런 게 좋지 장조림 같아 꼭 한국 돼지고기 같이 장조림 같이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예워 제비집 아니에요? 이게 제비집인가? 제비집 숙제 좀 먹어 서태우가 이걸 먹고 제비집? 어 훨씬 더 젊어 보였대 그래? 네. 이걸 먹으면 젊어진다고? 오, 되게 신기한 맛이다 지 딱 무슨 맛인가요? 젊을 수 있는 한국 식혜 맛이야 식혜 에? 한국 식혜에서 설탕을 더 넣었어 달아 달아 진짜? 이거 언니 진짜로 쉽게 못 먹는 음식이야 그리고 제비집 어디서 먹었어? 젊어진 기분이야 다 먹어버렸네 이제 저 얼마 돼도 안 해요 그렇대 저 안 아니 한 번 먹는다고 젊어지겠냐고 저기요 다 먹었다 거의 기운이 사는 것 같은데 언니 젊어지면 뭐 하고 싶어? 아 젊어지면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 지금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행도 더 다니고 싶고 뭐 지금부터 많이 다니면 되잖아 살도 좀 덜 찌고 싶고 지금도 늦었냐? 지금도 늦으면 되지 그거는 젊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내 엄마는 후천청인 뚱뚱이지 엄마는 엄마 또 얘기 엄마 얘기 또 나와 아니 또 얘기 엄마가 나와 네. 나는 언니는? 선천적이냐 나는? 엄마도 사실 언니는 살 빼라고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내 말 했잖아 왜냐면 그런 말 할 그런 본인이 안 된다니까 저놈시키들 이제 둘이 엄마 잡네 저놈시키들 해도 저기 둘이 모이면 꼭 엄마 말하더라 그래서 시켜 엄마 살찌게 또 그런 거 먹냐 먹지 마 이래 딱 시키면 한 조각만 먹어볼까? 와, 설사. 딱 같이 드셔. 그건 아니다. 애님 시키. 엄마 살 뺀다고 해놓고 막 양푼에 밥 비벼 먹잖아. 그니까. 응. 아니, 거기다 말아먹던데 요즘에? 동치미 잘라가지고 거기 국물에 밥 말아먹던데? 아니, 엄마가. 동치미 국물에. 저번에 내가 나갔는데 아, 입맛이 없어서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아 그래 엄마 밥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아니 입맛이 없어서 그냥 동치미 국물 다 먹으려고 이러는 거야 밥을 고봉으로 떠 그냥 떠갖고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봤어 엄마 밥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현미밥이라 괜찮네 또 그러더니 현미밥이라 괜찮네 또 그러더니 아니 어머니 어머니 평소에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데요? 진영이가 엄마 닮았네 현미밥이랑 괜찮다잖아요 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피자도 아이들이 시키면 에이그 그러다가 한 조각 드시면 이제 두 조각까지 먹어 두 조각까지 네. 아이 그럼요 아 건강에 그렇게 아니면 아 먹는 재미가 또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맛있는 거 먹는 재미 살을 빼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유, 근데, 네. 근데 요거는 뭐 괜찮네 요거는 괜찮네 이런 게 엄마 닮았네 현미밥이랑 괜찮다며 맞네 현미밥이라 괜찮네 또 그러더니 아이고 맨날 핑계만 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하면 안 된다니까 자 지금 언니랑 엄마랑 누가 더 숫자가 높지? 나 솔직히 비슷한 줄 알았거든? 근데 엄마가 더 날씬하더라 너하고 어떻게 비슷하냐 말도 안 돼 일단 엄마는 키가 더 작다나 보다 훨씬 엄마가 160 한 2, 3 되나? 또 70이라 하려고 그러지? 나 70이야! 아니야 70이야! 아니야 거짓말하니까 딱 부족하잖아 아니 천영이는 커 크게 생겼어 사람들이 나 길거리 지나도 깜짝 놀래 키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찢어져 있으니까 키 큰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 안 해 커 야 왜?
너는 163이잖아, 2냐? 아닌데? 3이냐, 2냐? 아닌데? 몇이냐? 아닌데? 거짓말하고 있네. 아닌데? 깝치지 마라. 아닌데? 접시 날라간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찢어지자. 아, 평생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찢어져?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아니야. 함께하자. 아니야, 언니 시집가 빨리. 씨발, 누구랑 가?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먼저 갈게. 가지마. 가지마. 그러다가 내가 나도 부럽될까봐. 금방 된다니까 그게. 금방은 아니지. 금방 돼. 눈 깜짝할 사이에 되지. 이게 한 해 안 해가 너무 빨란가. 나 부록 전에 무조건 결혼한다. 해야지. 돌아오지 마. 어? 갔다가 돌아오지 말라고. 어떻게? 갈 수 없는 말을 하냐? 애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아, 갔다가 다시 하지 말라고? 너 돌아오지 말라고. 진짜 말 개심하게 하네, 진짜. 혹시 모르잖아, 사람 일이란 게. 아니, 부장님이라고 말 개심하게 하네. 요즘에는 누가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서로 아니, 안 맞으면 뭐 안 살 수도 있지. 아니, 하지도 않았냐, 지금. 그렇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니야. 돌아와? 안녕히 계세요. 예스. 예.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을 맞이해서 제가 부록 홍선영인 상해 빠밤. 아, 지난주에 아, 상해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 네. 작년 겨울에 네. 그러면은 15년 동안 언니가 또 내 뒷바라지도 했고 그럼 그래도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진짜로 힘들 때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부록 맞이해서 또 예쁘게 해야지. 아, 부록부록 그만하라고. 그러면은 불홍. 아, 홍. 니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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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미용실. 상해 미용실. 야, 근데 미용실 한국에 너무 많잖아. 또 부록 맞이해서 또 예쁘게 해야지. 되게 좋은 경험일 거야. 오케이. 야. 너 진짜. 예쁘다. 뭐지? 피월량 아니야? 피월량? 피월량. 뭐죠? 뭐 머리가 밀걸레야? 또 건진다, 또. 아이고, 이런 새끼. 와우. 와우. 전문가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머리. 그 밀대 같아, 밀걸레. 지금 야, 막 뜯는데, 머리를? 여기 잘하는데, 맞아? 어. 좀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잘생기셨다. 진짜 펴지냐? 응? 펴져? 오, 굿, 굿. 진짜 괜찮은데? 오. 아이고, 제 필라 먹기 아프겠다. 어, 고생하네. 와, 머리 진짜 길어. 머리도 엄청 길고.
눈빛이니까 썼네. 저봐 이쁜 거. 아니 대역 죄인이야 지금. 아니 대역 죄인이야 지금. 네 인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무엇이 싸웁니까? 뚱뚱한 죄. 식대가 많이 나온 죄. 가장 큰 죄는 요요가 온 죄인이라. 요요가 온 죄인이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씨, 선물 이쁜데? 그래, 좀 풀어라. 생말 다 잘 어울린다. 이뻐 보이죠? 네. 내 속이 시원하네, 아주 풀어. 맞아, 그렇다. 선물 이쁜데? 아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 머리 길어? 와, 이거 섀도우 심상치가 않다. 이야. 이야. 언니의 변신은 무죄. 근데 사실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언니는 메이크업이 거의 돼 있어. 아니야, 연장한 것밖에 없는데. 문신은 왜 빼? 눈썹 문신? 이게 무슨 그거야. 언니, 돈스 오빠 알지? 응. 돈 스파이크 오빠. 그 오빠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와서 살 더 찐 거 알지? 몰라? 요요가 진짜 무슨 언니도 지금 쪘잖아, 10kg가 다시. 뭐 10kg가 쪄. 몇 kg 쪘는데? 7kg. 어? 7kg. 7kg나 10kg나 반 올려면 10kg인데. 요요가 그만큼. 조심해야지, 운동해서 다시 다 빼야지. 진짜 마음 먹고 제대로 다시 해. 그럼. 우리 선생님하고 다시 약속했단 말이야. 요즘에는 이제 마음 먹고 또 하더라고. 네, 요즘은 또 열심히 하잖아요. 네. 전 작년 겨울 얘기예요. 네,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 언니 메이크업 내 스타일인데? 봐봐. 예쁘다. 굿, 굿. 윤곽 메이크업. 언니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그거 유행이었는데. 뭐? 그 돼지기름 립글로즈. 아, 완전 뻣뻣뻣한 거 있지? 나 중학교 뭐 유행인지 알아? 뭐? 컬러 스프레이. 그래서 학교 끝나면 애들이 다 그걸 뿌리고 나갔어. 교복 밖에 들어주면.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어. 그럼. 시티폰. PCS. 아, 시티폰 저거 PCS 저 팔러 다녔었는데. 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천리안. 오, 맞다. 그거 알지? 전화선 뽑으면 안 되는 거. 맞아. 언니, 언니 생각하기가 열받네 또. 채팅. 또 얘 또. 채팅해가지고 언니 번개하려고 나 내보냈잖아. 나 내보냈잖아.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언니 아프다 그러라고 그래서 나 나가서 언니 아프다 그랬잖아. 아이고. 이 언니 메이크업 내 스타일인데? 봐봐. 윤곽을 엄청 잡아버리네. 아이고 예뻐. 아 귀엽게 잘하네. 외국 사람 같아. 예쁘네. 아니 약간 신발은. 어머! 너무 예쁘다. 아니 약간 시집가야 되는 느낌 아니야? 근데 진짜 예뻐. 아니 오드리 홍번인데? 예쁘다. 예쁘네. 어머 귀여워. 아 괜찮네 진짜. 아 예쁘다. 귀엽게 해놨어. 생각보다 훨씬 예뻐. 이 언니가 잘하시네. 그러니까 별이 예쁘다. 애기야 가자. 어디가 또 언제? 어? 어디가? 예쁘게 메이크업 했으니까 좋은 데 가자. 그래.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어디 가? 쇼핑하러 가? 좋은데. 좋은데 어디? 좋은데. 어디 가는데?
좋은 데 갈 거야. 언니 이렇게 예쁘게 또 꽃 피우는데 와인 한잔 사러 가나? 어? 와인 한잔 사러 가나? 좋은데. 아 여기 어딘데? 아 좋은데야 여기. 아 따라와. 좋은데 이거? 나만 믿고 따라와봐. 아. 아. 이 땅인데. 밥 먹으러 온 거야? 최후의 만찬. 메이크업 하겠다. 뭐야? 먹인 뭐야? 버거 먹으러 왔지. 아니. 버거 버거. 솔직히 이 머리를 어떻게 버거 집었다고? 나 사람이 가치가 무서워서 죽었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부담스러워.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다이어트도 식후경. 그렇지. 응. Hello. 회장. 아 너무 기대됐네 지금. 어, 저희 또 네 종류네. 우리나라는 보통 두 종류. 두 종류인데 보통. 아우 땡큐. 이야. 이야. 이게 토마토. 이게 뭐 뼈. 얘는 치킨이랑 그 뭐가? 얘는 마라. 응. 고기를 담가 볼까? 아, 떨려. 소고기 어디 있는데? 다 돼지인데? 아니야. 그 소고 소고 소. 나 그리고 땅콩 소스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맛있다. 맛있다. 어, 지금 동원이 옆에서 꼬르륵 소리 나. 어, 미치겠다. 진짜 꼬르륵 소리 나. 꼬르륵 소리 나. 야. 야. 얼마 안 하셨나 봐. 아까. 야, 그만 뭐. 그래도 현지 게 훨씬 더 맛있긴 하지. 너무 맛있나보다. 아,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먹는 행복이 인생에서 반 이상은 넘게 차지하지. 어, 너무 행복하지. 아, 제가 중국에 공연을 가갖고 15일 동안 공연할 때 11kg가 쪘었어요. 어, 아, 잘 맞으시는구나. 또 사진도 조금 말랐을 때 여권 사진을 찍어놓은 걸 갖다 그걸 올렸어요. 그래 해놔갖고 70 그때가 78kg 막 요때 연극하면서 한참 빠졌을 때 그 사진을 했는데 그 여권으로 해갖고 이제 갔는데 15일 동안 11kg가 쪄갖고 91kg인가 2kg가 쪄갖고 왔는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얼굴이 달라갖고 여권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걸렸어요. 아. 걸려갖고 통역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신분증하고 해갖고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와 음식이 이게 진짜 잘 맞았나 봐요. 너무 잘 먹어. 중국 음식이 너무 잘 맞아요. 이게 선영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음식을. 야 진짜 와 중국 음식 끝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양이 조금 달라요. 와, 우리나라랑 양이 달라요. 진짜 양 계속 안 맞는 사람은 또 잘 안 맞거든요. 네, 근데 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맞는 거야. 나도 내가 거울 보면서 이 여권 사진하고 나보고 맞춰보라는데 나하고도 안 맞아요. 미안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행복해서 어떡하냐 나. 근데 언니 다 빼고 나면 더 행복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나는 어떻게 먹냐? 소스를 찍어 먹지 말고 이렇게 너무 잘 먹는다. 야, 응?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치니까 식감이 배가 돼. 우리 딸 맛있겠구만. 토마토 왜 이렇게 맛있어? 냐옹 냐옹 냐옹. 아 언니. 응? 이제 왜? 면치기를 할 건데 어... 이거를 안 끊고 한 번에 먹으면 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 아 저기서 직접. 오. 아,
한 줄로. 우와! 와! 어머! 어머! 오, 묘기네. 마치 리듬 체조 하신 분들 같아. 어머, 리듬 체조 하시는 것 같다. 어, 전주 국가대표 선수였던 거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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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신다. 오, 진짜 잘하셔. 오! 우와. 우와. 어우야. 대박. 오! 오! 마치 미연과 일체가 돼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어디다 놓을 거야? 이거. Here. 아이고, 길기도 하네. 그걸 안 꺾어 먹는다고? 땡큐. 쉐쉐. 쉐쉐. 이거 이제 익으면 안 굶고 먹어야 돼. 그래야 장수한대. 왜냐면 언니 이제 부록이니까 이제 거의 50살 살았잖아. 야. 아직 버렸다 이놈아 언니한테. 하루 종일 부록부록. 그만 좀 해라. 아니 언니가 오래오래 장수했으면 좋겠어서. 이거 다 먹으라고 혼자? 이걸 안 굶고 먹어야 장수를 한대. 오래오래 사셔야죠, 홍선영 씨. 흰 걸 어떻게 안 굶고 먹어. 계속 안 굶고? 그렇지. 내 좀 시켜라. 안 굶고 먹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안 굶고. 안 굶고 먹어야 돼, 안 굶고 먹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저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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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안 굶고 먹어라. 빰, 하게. 안 굶고 먹어라. 장수 부럽. 맛있어. 아이고, 길기도 하네. 그릇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 다, 다 먹었어. 야. 야. 와! 언니, 100세까지 무난하게. 오케이. 아, 토마토 맛있다. 이거 그냥. 토마토 수프 같아. 아. 이거 나쁜데. 아. 잘 먹어. 나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 아, 밥 먹고 왔는데도. 와, 밥 먹고 왔는데도. 야, 미치겠네. 맛있게 먹어요. 네. 어, 예, 맛있게 먹어야죠. 너무나 맛있게 행복하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어. 맛있다 너무. 어우, 너무 맛있다. 너무 고맙다 야. 언니를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와서. 또 언니가 지금 나랑 20살 때부터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15년 동안 언니가 또 내 뒷바라지도 했고. 그럼. 아니 나는 언니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평생 할 수 있어 나는. 그러니까 언니가 뭐 나 연습할 때도 그렇고 연습생일 때도 매일 데려다 줬잖아 나를. 그치. 끝날 기다렸다가,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시장에서 뭐 사갖고 오고. 아유 착해.
완전히 엄마와 같이 그랬어요. 아휴, 누가 저래. 스무 살 때, 대학로에 살 때 그때 진짜 막 나 극단에서 포스터 막 몇백 장씩 줘가지고 겨울에 선배님들이 설거지 시키셔가지고 찬물에 그래서 맨날 맨손으로 설거지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 꼬맹이 손이 다 타갖고 막 갈라지고. 추억이지 추억. 아이고. 그래. 지금은 잘 됐으니까 나는 얼마나 뿌듯하겠냐? 그니까 내가 맨날 언니한테 살뼈살뼈한 것도 살이 찌면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니까. 알지. 그래서 많이 뺐잖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자고. 그래. 알지. 힘들 때도 있었으니까. 나도 너무나 잘 알지. 언니 내 뒷바라지 하면서 후회했던 적 있어? 아니 나 진짜 거짓말 거야. 한 번도.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가족이니까 이거 뒷바라지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동생이니까. 힘들었던 적은? 없어. 없었어? 응. 진짜로. 네가 개똥 안 치울 때 나 진짜 졸린데 아침에 네가 나 빨리 나갈 때 나한테 언니 개똥 치라고 할 때 그때 빼고는 진짜로. 언니 미우새 나오기 싫었다고 초반에 했다고 생각해. 언니 진짜 하기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나는 내가 사는 게 좋은데 사람들이 당연히 내가 TV에 나오면 욕할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별로 안 나오고 싶어. 내 생활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나 때문에 한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막 언니가 욕먹을 때 괜히 아, 나 때문에 괜히 욕먹는 건가? 막 이러면서 나 계속 미안하단 말이야 언니한테. 아니야. 별로 미안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막 잘 모르고 그냥 언니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니 욕을 할 때가 난 제일 속상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진짜 힘들 때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에이, 뭐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만약에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언니가 뭐. 없었으면 나 진짜 우울증 걸렸을 거야. 내가 옆에서 더 챙겨주고 더 내가 잘해줄게.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 알았지? 착하네. 아유.
어쨌든 사람은 말로 풀어야지 뭐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지 혼자 끊고 맨날 앓고 있으면 그거 어떡해. 나는 내 스타일 그래. 못 냈으면 동네방네 다 말하는 스타일이잖아, 알지? 입이 너무 싸. 아닌데? 어쨌든 파이팅. 짜요. 짜요 뭐요? 파이팅. 네.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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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머리 이 머리하고 아 이 머리하고 코가 먹는 건 아니었어. 언니 여태까지 뭐 무슨 제일 예뻐? 아 뭐야? 코나 뭐야? 제일 예뻐. 아니야. 정말 둘이 좋게 살아. 착하네 둘 다. 그쵸? 예? 옷도 다네요. 우리 서로를 이렇게 그쵸? 의지하고 그런다는 것이. 혼자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그쵸? 그쵸. 하나가 다 있어서 다행이다. 맞아. 사실